자, 오늘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성경 공부한다는데 가보면 뭐 마가는 어떤 사람이고 요한은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무슨 장소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것도 배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 병명으로는 혈루병입니다. 혈루라는 것이 피가 자꾸 흐른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요즘 말로 하면 하혈이죠. 하혈을 계속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이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병이에요. 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은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혈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계속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여자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병이에요. 이런 병, 이 병에 걸려 있으면 결혼은 생각도 말아야 돼.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병들 중에 여자로서 이렇게 하혈이란 것은 막 생리 불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 못 해요. 왜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도 없고, 그 당시 그 문제가 생리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결국은 뭐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게? 죄 때문에 하나님 벌을 줘서 이런 생리불순이라는 이런 고약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여인이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문둥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오래된 그것이 그 생리불순을 오래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말 문둥병이나 중풍 못지않는 여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요 형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주인공이고, 여기 조연으로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회당장,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당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회장. 그리고 이제 밑에 당회장 되면 아래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죠. 당회장. 근데 그 당회장이라는 명칭이 아마 회당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모임의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않고 회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당의 장이다. 그러니까 목사,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회당장이라면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서기관. 성경에 나온 명입니다. 서기관은 이 회당장은 아니지만은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다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 조연이 먼저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이 조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그 당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치면서 예수를 반대했던, 미워했던 한 사람이, 한 회당장이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렸다. 이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회당장쯤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장이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저 자식 저게 미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교단하고 맞서 있는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는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단에서 어떻게 잘려요? 예. 지금 뭔가가 그럼 그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으면. 이 회당장에게 무슨 큰 뭐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없어. 무슨 사정이 있을까?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아주 간절히 간구한다. 많이 간구한다. 조금 약간 유치한 번역인데 아주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체면이고 결이고 신학이고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졌어요? 생명. 생명이 필요해. 생명이 필요해. 네. 자, 그런데 정말 이 딸이 죽게 되니까 생명이 필요해. 근데 왜 자기가 가르치던 조건적 하나님한테 빌지?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한테 와서 이렇게 빌까? 왜? 자기가 그동안 철저히 배우고 가르치던 그 조건적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거를 병에 걸려도 낫게 할 수도 없고, 병 걸린 사람 보고 다 뭐라 그래? 하나님 벌 줬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주해서 걸렸다는 문둥병, 중풍을 예수님이 척척 낫게 해주니, 이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병 줄 줄만 알지 병 고칠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그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그 조건적 하나님이 죄가 많다고 그 사람에게 죄가 많다고 준 병을 예수가 척척 고치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가 더 높아요? 예수가 더 높아. 왜? 예수는 왜 더 높아요? 그 조건적 하나님이 줬다는 병을 예수는 뭐요? 취소시키고 있어. 이제 이런 면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고민을 하고 있었어도 자기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지지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잘려요. 잘리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coming out 하고 있어요. coming out이 뭔지 아세요? coming out. coming out란 말은, 숨어 있다가 어떻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coming out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 나는 동성애자라! 하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알려지면 막 비판을 받고, 막 욕을 얻어먹고, 그런데 나는 커밍아웃 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를 커밍아웃. 그 회당장 야이로도, 아, 지금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딸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아, 큰일 날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무조건,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라는 진리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게 돼서, 왜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가르친 조건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 오셔서 우리 딸의 그 위에,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십시오. 제가 자꾸 궁금한 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거기는 구원을 받아 그랬는데, 그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자,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거든.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구하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구원받고는 조금 있어야 돼. 그렇죠? 저녁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받는, 치유받고, 정말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됐네. 지금, 자, 치유받고 살아나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회당장이 나와 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딸 살려 달라고 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 뭐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따라 붙었습니다. 이거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겠구나. 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도 교회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군중이라 그럽니다. 진짜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어. 근데 지금 이 성경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인공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연 회당장 야이로와 주인공, 이름 없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저주받은 여인을 한번 여러분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해 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 군중입니다. 주를 따라가며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 길이 아주 좁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그 당시 그 길은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많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자. 자, 주인공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참, 그때나 요새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여러 의사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치료비로 허비하였지만, 여기 또 허비했다고 그러네. 성경이 보는 의학입니다.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되었더라. 대충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를 지금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그 여자가 예수를 찾아오는 이유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이겁니다. 듣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서 그 예수님 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와서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기 딸 환자의 몸에 안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이 배운 누구하고는 좀 달라요. 와야 오십시오. 손 대죠. 그 말씀만 하면 병 낫는다고 믿고 있는 누구 백부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아들였는데 이 회당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우리 집에 오실 것. 아니, 첫째, 내가 많이 빌어야 될 것. 이런 조건을 지금 충족하고 있어. 그 다음에 집으로 오셔야 될 것. 그 다음에 안수해야 될 것.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거치면, 우리 딸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참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 조건적 사랑을 벗어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아, 그렇구나라고 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이 여자는 잘 보세요. 물이 가운데 섞여서 뒤에서 왔습니다. 뒤에서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랬냐,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했나 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네요.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요거를, 제가 영어 성경하고, 낫게 되리라. 자, 낫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졌, 자, 여기서 비교가 되죠, 그렇죠? 아, 회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이 여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 여자는 뭐 예수님 앞에서 절하고 뭐, 막 빌고 이런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렸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줄까? 아니, 빌고, 앞에 와서 하고, 우리 집에 가.
가십시다.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더 너희들의 병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고마워요. 아니, 회당장으로서 이렇게 커밍 아웃, 대담하게 커밍 아웃 한다는 것 참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조건적인 부분이 남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다른 일은 뭘 하시냐면, 이 여자, 아주 순수한 이 여자를 사용해서 이 회당장을 뭐예요? 좀 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간단하게 써놓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많은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여자가 뭐를 들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때문에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뒤로 와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만 만졌더니 병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랬을 때, 이제 이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빌어야 뭔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속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은 하는 거 봐가면서 내 결정하지. 그래서 탁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병이 낫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이 낫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낫으면 하는 마음이 더 뭐예요? 더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자, 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무엇으로 느끼더라? 몸으로 느끼더라. 몸으로 느낀 게 이 몸의 실질적인 변화가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혈은 자궁에서 하는데, 아마 갑자기 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말자 이 아랫배 자궁이 떳떳해진 거를 우와 났어 틀림없어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냥 몸은 가만히 있고 마음에 아 낫겠구나 이런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궁에 변화가 왔다.
그것은 나다. 그래서 몸으로 느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자기 뒤로 와서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간신히 그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요? 맞죠.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지역에 여기에 오신 것도 누구 때문에 왔을까? 이 여자 때문에 왔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예수를 간절히 바란다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가슴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 근데 소문을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저주해서 자기가 죄가 많다고 저주해서 하나님이 주신 혈류병이라는데 그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다면 소문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닦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소문 어떤 소문일까? 이 소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난 3일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10명이 타났대 세상에.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 와서 강 빌고 뭐 이런 거 없잖아. 뭐 안수한 것도 없고. 그런 소문이 옳은 소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소문? 아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 이거는 만나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백부장이 그 하인이 만나지도 않고 중풍이 났대 세상에. 여러분들도 그 설악산 뉴스타트에서 말씀 안 듣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을 거야. 같은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 성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문요? 또 무슨 얘기 했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형벌로서의 질병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고. 그렇죠? 그런 병을 하나님은, 그 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저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뭐예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락만 만져도, 어?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은, 심지어, 어? 그 백부장의 하인. 그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만난 문둥병자이면서 또한 뭐요? 사마리아인이야. 전혀 하나님은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라는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까지도 손도 안 대고,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보니 자기 정도는 뭐요? 막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그러니까 같은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같은 소문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참 신기하네. 그 참 대단하네. 그 참, 그 참. 그리고 좀 이따가 뭐요? 잊어버려.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라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을 옳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의 소문을 그릇되게 듣는 거야. 어떤 식으로 들어요? 아, 그 사람이 십일조를 안 내다가 안 내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 사람 사업이 망했대, 글쎄. 그러다가 또 뭐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십일조를 꼭꼭 냈대. 그랬더니 대박 났대. 이런 소문. 철저히 조건적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교회들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고. 아시겠죠? 그거는 알고 보면 무속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무속이 아닙니다. 무속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기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뭐처럼 보여요? 여기 계신 누구처럼 쓰레기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까지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크,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운 콜레스테롤쯤이야, 뭐요? 그거는 뭐, 생각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큰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기쁘기만 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저는 저로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 얼굴만 봐도 기뻐. 참, 이제 두 쌍둥이 딸하고 이제 마누라도 이제 좀 덜 짤끌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게 우리 제2 후보자가 바로 또 신주쿠 후보자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났어.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직시하시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나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갔다보다 하나님이 그 옷에 손을 대는 즉시 뭐예요? 차, 그래 나라 하고 생명 에너지를 보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무리 속에서 그 여자를 향하여 돌아보십니다.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게 좀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은 몰랐어! 아니, 몰랐으면 어떻게 생명 에너지를 줬을까? 그렇죠. 자, 여기에 성경의 묘미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바보 같은 소리야. 영적으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겠다 이런 말 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죠. 바로가 요즘 김정일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나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김정은이도 그런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차원에 가면 이 차원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논리적 차원은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비논리적이란 말은 아니에요. 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거는 그래, 네가 드디어 내 소문을 듣고 네 믿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했구나. 내가 기다렸다고! 이런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제가 이거를 조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 말씀,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는 말씀의 그 분위기를 실제로 제가 깨닫게 되었냐고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어릴 때요. 어릴 때 이제 이 자식이 뭘 잘못해놓고 자꾸 누나가 한 거라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을 했죠. 그 누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볼 때 네 잘못이야. 누나 탓하지 마.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 그 자식 이제 배짱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돼야 돼요. 어떤 배짱으로? 나는 이제 아빠하고는 안 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빠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말 아닙니까? 네? 안 놀면 누구 손인데? 지 손인데. 안 놀면 지 혼자 놀아야 되니까. 아빠하고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아빠하고 안 놀아 그러면 지 손이지. 그런데 아빠하고 안 놀아 그러면 아빠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 왜? 아빠도 나하고 놀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란 건요, 이 글자로 써놓을 때 하고 이 실제로 말을 했을 때 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로만 써놓으면 그 속에서 풍기는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안 놀 거야. 나는 아빠가 미워. 이제 아빠를 막 협박하는 거야. 아빠는 나 없으면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야. 우리도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침대에 이제 누워, 이 녀석은 이제 방바닥에 카펫에 누워가지고 벽을 차면서 아빠 믿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나 봐고 안 논다고 나는. 근데 저는 이제 모른 척.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빠하고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야! 뭐, 이렇게 더 강하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항복하고 들어올 때까지 아빠는 좀 기다려야 돼요. 지가 이제 심심해지면 아빠하고 같이 놀자고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지가 절실해지면 찾아온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강제로 막, 너 나한테 와야 돼!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신문 보는 척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느긋하게. 그러니까 이 녀석도 뭐, 벽을 차봐도 아무 반응도 없고, 안 논다고 협박을 해봐도 아빠는 신문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몇 번 해봐도 지겨워, 지도. 그러니까, 하더니 조용해졌어. 뭐 5분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하면서 카펫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그래. 이동하려고 그래. 누구 쪽으로? 아빠 쪽으로. 왜 그러냐 뭐 어때? 제 발을 만지려고. 그래서 쫙 이렇게 한 요만큼 아직도 틈이 비. 이제 신문 보는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만져. 그래서 이제 항복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오든지 딱 이제 이만큼 남았어. 드디어 딱 만졌어. 제가 뭐라 그럴까? 너 만졌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뭐요? 또 이렇게 이 죄인들은 참 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강하게 나가면 또 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조심 다뤄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너 아빠 발 만졌지? 그러면 안 돼. 누가 아빠 발 만졌지? 그랬더니 이 자식이 자기가 만졌다. 그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네. 자 말씀하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누가 만지긴 뭐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닥치고 난리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 군중들이 만지고 밀고 달고 하는 접촉과 이 여인의 손가락을 구별하실 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접촉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신다, 이거지. 참.
그러니까 성경 참 멋있는 책 아닙니까? 예.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어허, 왜 떨어요? 왜 떨어? 이것도 이제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자기가 불순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이것을 야이로가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편은 오늘 저녁에 계속하게 하겠습니다.